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 텅깅 연습, 기본 연습 하는 방법, 이 악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왔어요. 이거 보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텅깅 기본 연습. 자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템포 60. 자, 여기 요번에 보면 자, 60 옆에 4분음표가 되어 있죠. 4분음표가 하나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템포가 자, 맨 처음에 우리는 자, 악기를 자, 어렵잖아요. 잠깐만요. 자, 60 놓으면요. 자, 기본 연습은요. 발음을 두로 하셔야 돼요. 해볼게요. 악보대로. 둘, 셋. 악보 보시고 해보세요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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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하고 쉬세요. 자, 요번에는 인, 투로 갈 거예요. 그 다음에, 자, 투, 투, 투로 바뀌었죠. 셋, 넷, 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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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세요. 자, 요번에는 또 더블로도 늘었죠. 이번엔 빨라요. 자, 두두두로 할게요.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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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사면 오면 느낌이 뭐냐면요. 얀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나에 세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. M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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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이거 되시죠? 요렇게 다음 멜로디, 그 다음 멜로디 요렇게 연습을 하라고 제가 악보를 다 이렇게 악보화 시켰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텅긴 같은 경우는 솔까지만, 시라 솔까지만 네. 기본적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자, 그 다음에 바로 텅긴 음기 연습인데 뭐냐면 텅깅을 이용해서 이제 멜로디를 한번 넣어봤어요. 네. 우리가 멜로디 넣어봤는데 자, 솔도시라 솔파레 메트로놈 72를 두시고요. 메트로놈 72 를 두시면 악기로 투투투 해서 악기를 불러주시는 거예요. 투투투투투투투 근데 발음은 투우예요. 투우. 왜냐면 우는 뭐냐면 호흡이에요. 호흡. 네. 셋, 넷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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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파, 투. 레, 투, 라, 투, 타, 투, 투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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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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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요런 식으로. 네, 다 텅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자,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스타카토 텅깅은 뭐냐면요. 발음이 달라요. 좀 짧게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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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아까 기본 텅깅은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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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스타카토는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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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좀 짧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테노토 텅깅. 테노토 텅깅은 조금 더 기본 텅깅보다 부드럽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약간 더 부드럽게 혀를 이용하셔서 더 편안하게 더 두두 하셔야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액센트 텅깅은 액센트 텅깅 같은 경우는 더 짧게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런 식으로 텅깅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아, 자 그렇게 됩니다. 네,
탕갱이 연습은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쉽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